자, 9번. 9번은 미리 안 풀었죠? 8번 아니에요. 오? 개수자. 왜요? 자, 그럼 8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eople sometimes make downward social comparisons, comparing themselves to inferior to worse of others to feel better about themselves.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 샴푸 다 풀렸네. 샴푸가 풀렸어. 사람들은 downward social comparison이라고 해요. downward가 뭘까요? 와드가 뭐야? 와드 쌤 정확히 말해요. 방향, downward, 아래로. 오케이? 아래로, 평가, 비교를 합니다. 사회 비교를 합니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나라가 요즘 살기 힘든 이유가 뭘까? 위로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오던 시절, 쌤 어릴 때는 밥 안 먹으면 아프리카에 못 먹는 애들을 생각하라고.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아프리카에 이런 것도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애들이 있다고? 딴거? 어? 딴거라고요? 있다고. 아. 그럼 뭐야? 있다고 이렇게 하면 쌤은 또 생각하네. 이만 모아서 저기 아프리카 보내주면 되지. 나 먹기 싫은데? 그랬네. 억지로 먹다가 입이 터져서 뚱땡이 됐습니다. 먹는 맛의 즐거움을 알았지. 자, 비교하면서 뭐 그들 스스로를 더 열등하거나 더 나쁜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아래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To feel better about themselves. 그들 스스로에게 더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는 조금 아니야, 더 읽어보겠습니다. This is self-enhancement at work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기, 뭐 enhance가 뭔데요? 향상이잖아. 그러면 자기를 높이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는 번역은 자기 고양이다 라고 자기를 높인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를 높인다. 딱 그 이런 거지. 쌤 고등학교 때 영어 시험 딱 보고 20분 딱 남았어. 하! 이 영어 못하는 것 같아. 하면서 자기 고향감을 딱 느끼죠. 그리고 수학! 시간 다 됐다고 했는데 문제가 벌써 10개나 남았어. 그러면서 이제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건 하루에 다 일어나는 일이야. 자, what happens? 자, 번 나왔고 무엇이 일어날까? Only a better comparison target? We have is superior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월한 사람들을 보면서 느낄 때는 어떨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비교 대상이 우월하면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여기서 뭐라고요? Can self-enhancement motive still be served? 계속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라고 했는데 여기서 놀랍게도 yes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yes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하느냐 볼게요. They can as captured by the self-evaluation maintenance model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self-evaluation 자기평가 maintenance 유지 model 모형에 의해서 그러면 이게 과연 뭘까라는 것만 우리 이제 밝혀내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according to this theory we shift between two processes reflection and comparison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shift 우리는 움직입니다. 어디 사이를 processes 과정과 두 과정 사이를 지금 움직이게 되는데 reflection and comparison 자기 성찰과 비교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in a way that lets us maintain favorable self views라고 말하고 있는데 뭐를 유지해줘? 호의적인 자기 관점을 유지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호의적인 자기 관점을 유지해주고 있어. In areas that are not especially relevant to our self-definition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특, 어, 아, there are not special relevant, 특별히 관련되어 있지 않아요. 어디랑? to self-definition, 자기 정의에 어, 관련이 있지 않은 영역들에서 we engage in, 우리는 어디에 참여해요? 자기 성찰에 참여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whereby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whereby는 어떤 뜻으로 사용이 됐을까요? whereby. whereby.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자. 우리는 자기 성찰에 들어가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아첨합니다. 지켜 세웁니다. By association with others accomplishment. 우리의 다른 것에 비교하면서. 자, 그럼 whereby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자, 그럼 우리 이거 이제 국뽕단 있죠, 국뽕. 국뽕이란 말이 있지만, 어, 이거 어때요? 오늘 우리 양궁. 네, 난 자랑스러운 양궁 주몽의 후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양궁 이겼을 때 내 거. 어, 내 거. 그렇지? 내 성취야, 내 성취. 어, 김우진 성취 아니. 왜? 나는 여기에 다른 사람들과 연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김연아가 아사다 마오를 꺾고 밴쿠버 금메달 내 거! 내가 연관시키기 때문에 나 거기 들어가 있거든. 어,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서포트에요. 왜 나왔어? 예시. 예시. 예시 문장 어디서 끝나요? 안 끝나요. 그럼 더 읽어볼 필요 있나 없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5번. 5번. 타인의 성취를 자신과 연결하여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어. 그 학교에서 뭐 고등학교 가면 이 공부 잘하는 집단, 공부 잘하는 집단에서 꼴등 해도 나는 여기 포함돼 있으니까 공부 잘하는 애야. 여기에 딱 남들의 성취를 가지고 내가 자부심 느낄 수도 있다라는 말. 근데 지금 현재는 인싸 같은 거에 좌절하는 이유는 서로 단절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서로 단절되어 있어서. 김현수가 과학고 가서 영어 1등 딱 못 보았어요. 그러면 김현수의 성취지만 허, 내가 가르친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내 거야 내 거. 어, 어, 자기 연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았어요? 어. 자, 9번은 아직 안 풀어봤죠. 지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수가? 네. 사투리야, 사투리. 벌써 풀었어? 너 이것만 읽었지? 다 읽었어, 처음부터? 잠깐만. 예. 자, 강민 빈칸 채우고 있어 보세요. 싸가서 개 문제 풀면 안 된다고. 검정색으로 쳐준 거면 딱 요즘에. 그렇죠. 이제 자꾸 계속 헛소리하면 쌤이 이제 게임 업가라면서 사건 칠 때 너 손으로 내리지. 김현수 손 갖고 와.
8번까지 죽게 했어요. 예. 아니, 8번까지 미리 풀. 너 지난번에 벌써 됐나? 우리 보강 안 했어요? 보강 했죠. 근데 왜 죽지 않아요? 지금 이것까지 올라오세요. 보강 되면 숙제가 한 번에 다 해야 되나 좀 줄여줄지 모르겠어. 선생님이 2번까지 올라오세요. 아, 이번엔 나머지 다 하세요. 두 개밖에 차이 안 나잖아. 네. 아. 여섯 개 해봤어요. 뭐? 응? 뭐? 응? 김기를 골랐어? 우리도 마찬가지. 하얘지고 있는 김기도 하얘지고 있는 김기도 까매지고 있는 박강민. 왜 그래요? 어? 삼투압 때문에 피부색 올려가지고. 삼투압 때문에? 삼투압이네요. 쌤은 그렇게 놀라가려도 이 적극성 크림으로 인해서 다 유지하고 있죠. 적극적으로 선크림 발라가지고. 무조건 선크림 바르세요, 무조건. 제주도 사람이어서 네 선인 줄 알았어요. 그럼 쟤 뭔데, 쟤? 쟤는 좀 애매하죠. 쌤도 10살 때까지 안 사는 사람인데. 쌤 다시 갖고 얘는 태어난 거는 대륙이니까. 대륙이야? 이게 김주영만 못 풀었네요. 예. 자, 보자. 이걸 뭐 끝나면 안 되는데. 10번이요? 10번까지 갈 시간도 애매한데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일단. 자, 21세기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넘어가서 보입형 넘어가. 오케이? It is a century that is characterized by knowledge as the important resource that gains competitive advantage for companies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입.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입. 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자, 무슨 이시야? 이시 있어요? 이인 뭐야? 앞에 거요. 아무튼 이인 뭐야? 비인칭 주어요? 됐다음에 문장 봐봐 어떤데? 불완전해. 저거 가져오신 줄 아니잖아. 뭐야? 해명사. 이 친구 아니야? 이때 강조구문이잖아요. 정원아. 정원아 빨리. 이때 강조구문. 자, 특정화된 세기입니다. 바로 그 특정화된 세기입니다. 뭐로 특정화됐어? 너의 지식에 의해 특정된 세기입니다. 뭐가? 21세기 가. 그래서 21세기가 바로 특정된 세기입니다. 뭐로써 정보, 지식이 중요한 원천으로서의 지식이 특정된 것입니다. 게인스 컴퍼리티브, 경쟁적 경쟁력을 얻게 되는. 그럼 여기까지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정보화 사회에 대한 도입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는 정보, 지식이 경쟁력을 갖게 되는 시대를 일단 도입부로서 얘기하고 있고 소재가 되겠습니다. 소재가 되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to acquire this knowledge and information 이것을 얻기 위해서 organizations라고 하는데 organization은 기업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뭐 해야 돼? rely on data that they store. 그들이 저장하는 데이터에 기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뭔지에 대해서만 이제 찾아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Data, the basic element. It's gathered daily from different input sources 라고 말하고 있는 데이터 넘어가시고 정보는 extractive 추출이 되고 learn from 학습되어집니다. 뭐로부터? This resource of data 이 데이터로부터 and this captured information
이 포착된 정보, 데이터는요, 이 포착된 정보는 is transformed, 변형됩니다. 뭘로? 지식으로서. That is eventually used to trigger actions and decisions. 뭐, 행동이나, 결정을 만들어내는 무언가가 되고 있다. 그럼 데이터로부터 정보가 되고, 정보가 지식이 되어서 이것이 결국 행동과 의사결정에 사용되고 있다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나 이해했어요? 뭐 딴 생각 했지? 아니 그 방금 전까지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거야.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했는데 이해했어 안 했어? 이번에 쌍총이야. 아니 그 조금 하이픈이었다가 갑자기 낮은 목소리가 마! 자, I am large. I am large는 대체로 이런 말, 대체로. 대체로, 여기서 봐봐. 기업들은, do not have any problem. 문제가 없습니다. Not having enough data. 충분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rich with data.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The problem, however, 문제, 여기 문제 제기하고 있대. 오케이? 문제 제기. 문제 제기. 그러나, 문제는, is that many organizations, 많은 기업들이 are poor in information and knowledge. 데이터는 많지만 지식과 정보화를 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아까 데이터에서 지식과 정보가 되어서 이것이 의사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데이터가 많지만 요거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없어요. 중간 단계가 끊기고 있다라는 진술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프라블런 얘기했으면 뭐 제시해야 되나? 솔루션 제시해야 됩니다. 솔루션 제시하고 있다. 그럼 솔루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this that translate into 이 사실은 번역이 됩니다. 바로 one biggest challenge 한 문제로 how to transform raw data into information and eventually into knowledge. 이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잖아요. 그치? 요거 셀 which if exploited correctly,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Provide the capability. 뭐를요? 능력? Provides capabilities to predict consumer behavior and business trends. 그래서 그 소비자의 행동과 사업 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기업 경쟁력은 뭐가 있다? 데이터를 정보화 지식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시간이 풀어볼 시간 밖에 없는 것 같아요. 10번 한번 지금 바로 해볼게요. 10번 30분에 끝났는데 10분만 오고 합니다. 숙제로 사야죠. 자 빨리 풀어보세요. 빨리 자, 두 문장만 읽지 말고 다 읽어보세요.
이제 요지가 끝나지 않지? 근데 자꾸 이상한 거 고를 건가요? 어? 어? 수행순수해 황준아 황순수해 뭐하냐? 나오시는 게 맞을게요. 그런 걸로 듣고 있었어. 뭐야 저거? 아니 다른 집 다른 데 가볼 수 있지. 김율.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수능에서 같은 거 네 번 연습한다 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어, 못 들어봤는데. 네 개째 되면 그때부터 좀 세 개만으로 좀 쓰면서 쌤이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이거요? 어? 아, 시간 부족하잖아. 셔라 셔라. 5분만에. 아 5분만에. 자 뒤로 뒤에는 유전안의 발전은 often reported as environmentally dependent on modest in effect size in upcoming publication까지 묶어 보시면은. 지금 문장을 다 독해하지 않아도 우리가 꼬박을 조금만 쌤 표시해 볼게요. 유전 정보가 보고되고 있지만 유전학의 발전이 보고되고 있지만 됐어요. 보고되고 있지만 these are often translated. 이것은 번역됩니다. 대중에게 어떤 deterministic language라고 하는데 deterministic 결정론적인 결정론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무언가 결정되어 있다라는 생각이야. 알았어? 그래서 결정적인 언어들로 매체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흡연을 하면 폐암 걸립니다. 오케이. 다른 그런 정보들 말고 이제 플라스틱 먹으면 미세 플라스틱 쌓여서 암 걸립니다. 와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딱딱 하나에 하나씩을 딱 결정해가지고 매체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는 말이야. 매체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결정론적인 언어로 대중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매체를 통해서.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어감을 조금 읽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유전학이 발전하고 있어서 보고되고 있는데 대중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결정론적인 언어로. 그럼 이제 어감이 조금 좋은지 안 좋은지 감이 안 잡힌다라고 하면 다음 문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소시오로지 사회학자, 이 유전학의 사회학자들은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미디어 포트레이어 오브 지네틱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유전학에 대한 미디어의 묘사를 말하고 있어. 묘사는 영향을 미치고 있음 The media portrayal of genetic influences on health has increased considerably over tim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쌤 잘못했네. 묘사하다네. 요렇게 아 잠깐만 뭐야? 목적 이렇게 써야지. 잠깐만요. 아 맞아요. 자 미디어 묘사 쌤이 맞겠는데 미디어 묘사 근데 발언을 요렇게 쳐야 돼요.
자, 건강에 대한 영향에 대한 그 대중매체의 묘사가 뭐 증가했습니다. 상당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를 했고, becoming part of public discourse라고 하는 public discourse, 담론이야, 담론.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여러 명이서 함께 얘기하는 내용. 담론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individuals understand symptoms, make help seeking decisions and form views of people with particular traits of condition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것을 통해서 개인은 증상을 이해하고 이해하고 make help seeking decisions라고 말하고 있는데 도움을 구하는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관점을 형성합니다. 특정한 특징과 조건에 대한 사람들과의 관점을 형성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뭐 얘기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유전학이 매체에서 잘 소개가 되면서 대중의 이해가 높아졌다라는 말을 일단 하고 있어요. 대중의 이해가 높아졌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 미디어 is the primary source of information 정보의 주요 요소이고 유전 발전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의 적용에 대해서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가 있죠? 함정 것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립적인 디스코스 담론을 전달해 주지는 않습니다. 중립적인 것을 전달해 주지는 않습니다. 됐나요? 중립적인 것들을 전달해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황제 다이어트 중립이 엄청 나왔어요. 고기만 먹고 살을 뺄 수 있다고? 이러면서 고기만 열심히 퍼먹다가 아픈 거 통풍 걸리고 막 고지혈증 걸리고 안 걸리고 나오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네?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고 그 라면 회사 그 회장님 하루에 맨날 라면만 먹다가 98세에 요절하셨어요. 요절 맞나? 장수했잖아. 라면이 안 좋다라고는 하지만 또 그게 맞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근데 우리 대중매체에서는 라면의 그 염분 때문에 사람이 망가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또 장수한 할머니들 다 봤더니 하나같이 흡연자예요. 근데 누구는 흡연 안 하고도 폐암 걸리기도 하거든요. 뭐 이런 것들. 완벽하게 모든 내용들을 전달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매체가. 그래서 자, 그러면서 오히려 정보는 selectively included or ignored 선택적으로 포함되고 무시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지금 황준아가 543 혹은 이후 이것만 읽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여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이고 치료적인 그 인플레이션 암시 이 유전학의 발견에는 often inaccurate 머리 부정확하거나 과진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his genetic optimism 이렇게 말하죠. 이 유전학적인 낙관주의 유전적인 낙관주의 뭔데 낙관할 수 없다 이거야. 우리가 내 미디어에 말하는 대로만 살 수 없다라는 말이야. 이해 됐나요? 이것이 대중 의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뒷부분도 한번 볼게요. Large scale accepting genetic information for health and behavior and tend to overestimate 과대평가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대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뒤에 내용 알고 있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였다? 대중매체는 건강에 관한 유전학의 성과를 부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과진술하고 있고 과대 포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숙제를 읽을 거에서 대기하겠습니다.